손흥민, 웨스트 브롬 전서 EPL 득점 단독 1위 정조준. 체력을 아낀 손흥민이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을 상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0시에서 2021 시즌 득점 단독 1위 등극을 노린다. 토트넘은 8일 오후 9시 영국 웨스트 브로미치의 호손스 경기장에서 웨스트 브롬과 EPL A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리그 2연승을 포함해 6경기 무패로 4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은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리그 3연승을 노린다. 올 시즌 3년 만에 EPL로 복귀한 승격팀 웨스트 브롬은 개막 후 3무 4패에 그치며 현재 리그 18위에 자리하고 있다. 손흥민으로서는 리그 9호 골을 노릴 절호의 기회다. 또한 손흥민은 역대 6차례 웨스트 브롬전에 출전한 적이 있으나 공격 포인트는 쌓지 못했기에 더더욱 욕심이 난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은 12경기에서 10골, 5도움의 무서운 기세이기에 기대감이 크다. EPL 7경기에서만 8골을 몰아쳐 도미닉 칼버트르빈과 리그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손흥민은 지난달 4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다 최근 3경기에서는 골맛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6일 열린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 3차전 루도고리츠전에서는 도움 1개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 생산을 재개했다. 당시 그라운드를 밟은 지 17초 만에 첫 볼 터치로 지오바니로 셀소의 쐐기 골을 도우면서 되살아난 감각을 과시했던 것. 특히 이 경기에서 29분만 뛰면서 체력을 아낄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이다. 손흥민이 웨스트 브롬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리그 9호 골이자 시즌 11호 골을 기록하게 된다. 다른 선수들의 득점 상황에 따라 리그 단독 득점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현재 무함마드 살라흐, 제이미 바디가 7골씩로 손흥민과 칼버트르빈을 추격하고 있다. 송용준 기자 이메일 주소